박상철 씨의 항구의 남자를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앞에 보면은 항구의 남자는 하고 는자가 당겨져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결국 뭐냐면은 정통 트로트긴 한데 군데군데 리듬을 강조하는 뭐? 지금 옆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네 싱크까지 나오길래 싱크 패션 박수 좀 주세요. 예, 신입생이 대단합니다. 네, 네 싱크 패션 그죠? 네 당김음. 결국 이 노래는 뭐냐면 정통 트로트 중에도 리듬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갈매기도 사랑한다네 네 한다네 다네 요거 네 넷자를 당겼으니까 싱커페이션입니다 그죠? 네 자 이제 한자를 볼게요. 항구의 남자는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항구의 남자는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싱크페이션 때문에 이런 감정을 여기서 주게 되면은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면은 오히려 발음을 툭툭 던집니다. 항구의 남자는 그럼 어디에 강박자가 들리냐면은 항자하고 그 다음에 남의 강박자가 들립니다. 항구의 남자는 네 남자까지 주고 그 다음에 자는을 독립 남자는 남자는 이렇게 되게 남자라만 시작 남자는 이렇게 되게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할 때 자 여기 볼게요 항구의 자 아니 가만 있어봐 비교를 내가 해드리려고 그래 항구의 남자는 이거하고 항구의 남자는 이거하고 2번이 낫죠 그죠? 자 이렇게 이왕 할 밖에는 또 2번으로 하는데 또 두 개 비교해 줄게 항구의 남자는 이거하고 항구의 남자는 인터벌을 또 주는 거죠 그래. 항구의 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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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의 남자는 예.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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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항구의 남자는 시작 항구의 남자는 이게 뭔 소리래 이게 지금 으따 으따라니까 항구의 남자는 시작 항구의 남자는 아니 애가 길어야지 그러려면 항구의 남자는 시작 항구의 남자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항구의 할 때 애자는 자기 박자보다 길어졌어 계리음이 되는 겁니다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시작 항구의 남자는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갈매기도 사랑할 때 갈매기도 기도 네 요거를 당겨줬습니다 그래서 매자는 자기 박자보다 좀 길게 했으니까 계리음 그래서 갈매기도 시작 갈매기도 그 다음에 사랑한다네 다네를 당겼습니다 자 사랑 볼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따뜻하고 향기롭고 온화합니다 그래서 갈매기도 사랑한 이건가 갈매기도 사랑한다네 이건가 네 그렇죠 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면 더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들어라 한 잔술 자 하면은 짜자짜자짜짜 요 리듬이 나면은 자 짜자짜 요거 세 개를 주게해서 봐봐 네 짜자짜 이게 아니라 앞에 두 개를 묶습니다. 짜자 강박자 주고 그 다음에 남과 하나 짭 요것도 강박자 그 다음에 한 잔술 이것도 한 요거는 스타카토가 아니라 밀어줘라 그 음의 길이를 충분히 테뉴토 왜냐하면 4분 음표가 두 개 이상 연속될 때는 테뉴토 창법을 쓴다 그래서 한 잔술 이렇게 세 번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들어라 한 잔 술 셋 넷 들어라 한 잔 술 그렇죠. 이런 것을 알아야 그래서 들어라는 스타카토에서 들어라 한 하고 한 잔 술은 또 밀어 들어라 한 잔 술 셋 넷 들어라 한 잔 술 네, 그 다음에 반박자를 쉬고 사분음표가 나오면 무조건 강박자. 그래서 짜이라랏 이렇게 됩니다. 짜이라랏 짜라단 한데 그러면은 청자 강박자. 그다음에 춘 뒤에 있는 을, 늘 이것도 강박자. 그래서 청춘을까지 준다. 시작. 청춘을. 그다음에 담고. 네, 담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앉는다, 담는다, 접는다, 네, 이렇게 포갠다, 네, 또 어디다가 넣는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 밖에 있는 힘을 안쪽으로 거둬들이는 작업입니다. 그죠? 담는다, 접는다, 이런 모든 개념이 그렇습니다. 밖으로 확산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절제. 오케이. 그래서, 청춘을 담고, 절제. 시작. 청춘을 담고, 그거는 담는 게 아니라 그냥 퍼내는 거지. 자, 청춘을 담고 절제할 때는 아랫배가 나가고 윗배는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담고 셋 넷 청춘을 담고 셋 넷 청춘을 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잔 술에 의리를 담아. 자, 두 잔 할 때 여기는 뭐냐면은 리듬이 짜잣 짜잣 이게 아니라 땅땅땅땅땅 이거기 때문에 술에 여기만 캐뉴토. 네, 두 잔 술에 시작. 두 잔 술에. 그다음에 어짜이라랏 요거는 리듬이 나와야 되겠죠. 의리를까지 강박자. 그다음에 담. 담아 여기는 절제. 네, 의리를 담아 셋 넷 의리를 담아 좋다. 그러면 담아 이건 뭐야? 반 꺾는 목. 몇 개라서? 두 개로 꺾기 때문에 천재 났다. 이제는 뭐 척척이야. 자, 의리를 담아. 자, 당연히 반 꺾는 목일 때는 첫음을 던져 올려야 되겠죠. 담아 홍시를 따듯이 그것도 남들한테 들키지 않게 담아 의리를 담아 시작 의리를 담아 지도 새도 못하게 그냥 따먹는 거야. 우리는 먹은 적이 없어. 그죠? 입 싹 닦으면 그만이야. 오케이. 애들한테는 이런 거 가르쳐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묻지를 마라 할 때 마라 할 때 라자를 당겼습니다. 싱크패션. 네. 자, 여기서 이제 박창설 씨는 어떤 음성을 발성법을 썼나 하면은 갈성을 썼습니다. 그죠? 호소력을 주기 위해서 묻지를 네. 묻지를 네. 마치 물었다가는 요절이 될 것 같은 그런 네. 약간의 협박이 나와야 됩니다. 묻지를 마라 셋 넷 묻지를 마라.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갈성이 효과적으로 나오려 그러면은 입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령음 더하기 갈성이죠. 그죠? 예령음이 들어갑니다. 이 예령음은 뭐냐면은 강조를 하기 위한 그런 갈성이죠. 그죠? 묻지를 마라 셋 넷 오오오 좋았어. 좋았는데 발성점이 낮아. 그러면 낮으면은 묻지를 마라 풀려버려요. 발성점이 할 때 점이지만은 발성점 위로 가야 돼. 묻지를 마라 셋 넷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을 사주고 연 요건 뭐야? 그렇지. 반 끊는 목이죠. 그죠? 네. 남자의 사연을. 자, 그럼 이 사자를 보는데,
위로 툭 뛰어오릅니다. 이렇게 토약 음성을 처리할 때는 강조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절제를 해가지고 감정 처리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의 사연을 이게 좋을까? 남자의 사연을 이게 좋을까? 그렇죠. 정답은 항상 2번. 선생님께서 이제 보실 때 항상 2번입니다. 네,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도 바로 저게 이제 네 바로 즉시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천재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은 압니다. 가끔씩 네 엉뚱하게 또 나가는 경우. 왜냐하면 이렇게 세뇌를 다 시켜놓고 또 당연히 2번이겠지 하다가 네 도리도리 짝짝꿍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잠시도 우리는 방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훈장은 2번을 대체로 좋아한다는 것뿐입니다. 남자의 사연을 절제할 때 배임은 몇 배로 더 들어가야 한다? 3배 정도 배임이 더 받쳐져야 됩니다. 부드럽지만은 3배 정도 더 배가 강해야 됩니다. 남자의 사연을 자 남자의 시작 남자의 사연을 그 다음에 묻지를 말한 첫사랑일랑 자 여기도 묻자의 갈성 묻지를 말아 셋 넷 묻지를 말아 첫사랑 할 때 네 반박자 쉬고 첫자가 사부는 편이니까 당연히 강박자죠, 그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네. 첫사랑, 이게 아니라, 첫, 꺾으면서 들어갔어요. 첫, 첫사랑, 일랑, 묻지를 말아, 첫사랑, 일랑, 셋, 넷. 네, 좋습니다. 항구의 남자는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보통 첫사랑일랑 항구의 남자는 요게 자연스러워 아니면은 첫사랑일랑 항구의 남자는 요게 자연스러워 왜 2번 하지 왜? 진짜 우리 완전 내통을 해도 이만저만 내통한 게 아니다 지금. 2번은 어떻게 또 귀신같이 또 1번으로 옮겨가 버리니?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첫사랑일랑 항구의 남자는 요거 1번. 첫사랑일랑 항구의 남자는 네 1번이 역시 자연스럽죠. 그런데 여기는 작곡가께서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원래 가야 될 길은 항구의 남자는 이게 원래 가는 길인데 항구의 구를 낮춰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100이면 100 중에서 99명이 꼭 멜로디를 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시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네. 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렇지. 항구에 내려갑니다. 시작. 항구에 그래도 올라가는 분이 계셔. 항구 항구 구에 구에 네, 구하고 애가 같은 음성입니다. 항구의 남자는 셋 넷 항구의 남자는 굿! 좋았어. 정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구의 남자는 셋 넷 항구의 남자는 남자 방금 넘어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셋 넷 항구의 남자는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은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이 반복법으로 진행됩니다. 그죠? 네 이럴 때는 동형악구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동형악구일 때는 앞뒤를 똑같이 한다 다르게 한다.
예. 그래서 컨트라스트 이펙터, 대조 효과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는 강조를 했으니까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이렇게 감정 처리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작. 항구의 남자는 짠짠짠 항구의 남자는 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강조. 바다가 사랑이란다. 길어요. 그죠? 자, 길 때는 뭘 생각하라? 괴목을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기둥을 세울 자리를 찾아라. 어디 기둥? 사랑? 이자입니다. 사랑 뒤에 나오는 이자가 괴목이 들어서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잔짜자짜자자잣 잡고 따다당땅이 분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사랑이란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라안 그러면 보세요. 라 위에서 아 중간에서 안 떨어져 같은 방향으로 쪼르륵 3개 이상이 떨어지면은 이동하는 음정 이동하는 음정도 무엇과 같이 발생을 한다? 세 번을 하고 그 다음에 반 꺾는 목과 같이 첫음을 던져 올린다. 그래서 사랑이 주고 위로 던집니다. 라안다 홍시를 또 하나 땁니다. 바다가 코 사랑이 라안다 하고 배를 세 번 그렇죠. 배가 아파야 합니다. 네, 배가 아프면 아플수록 그만큼 운동이 더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더 건강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뭐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 운동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다리가 모이고 팔이 뭐 모이고 해가지고 아프지 않아요? 그래 아파야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래서 바다가 사랑이라 봐봐. 그게 미끄러지는 이유가 이걸 홍시를 안 땄어 그래. 바다가 사랑이란다. 위로. 란다.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시작. 바다가 사랑이란다. 이번에 음정 어땠어요? 오 이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조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제 설명 안 해도 대조 효과를 우리 선생님들이 주실 줄 알 겁니다. 자, 바다가 시작. 바다가 사랑이란다. 그렇죠. 따면서 절제. 바다가 사랑이란다. 란란란란란다. 란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항구의 남자는 야 이거는 그냥 가다 대고 항구의 남자는 네 항구의 남자는 자 여기서 나암 내려갈 때 보세요 남자는 이렇게 내려간 거 남자는 하고 뭐가 좀 달라졌을까 꿈노목이 들어와서 나 뒤에 남자는 네 그래서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자 항구의 시작 항구의 남자는 그 남자도 한번 꺾어볼까?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그 다음에 짜짜잣 따다따라라 이건데 요 앞에는 리듬을 줘야 됩니다. 짠짜잔 되게 바다가 시작 바다가 고향이 주고 요것이 뭐냐면 기둥입니다. 네, 그 다음에 란다가 독립된 음절. 란다 바다가 고향이라
란다. 그러면 란 요거는 뭐야? 반 끊는 목이야, 그죠? 네, 반 끊는 목도 위로 홍시, 홍시, 홍시를 따자 이겁니다. 네, 바다가 고향이란다. 고향이란다. 오케이? 재밌다, 그죠? 홍시도 따먹고, 네, 반 끊는 목도 기가 막히게 꺾어지고, 정말 좋네요. 그쵸? 노래 참 재밌다, 그죠? 네, 자, 노래방 가시면은, 네, 한국의 남자 제1발을 장진해서 한번 쫙 뽑고, 여러분들의 또, 네, 히트곡을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